이게 방이요 뭐요? 와, 이 집 진짜 장난 아니었겠는데요, 공사하기 전에? 아, 깜짝아. This is the entrance? Oh my god. 잠시 말을 잃은 상태입니다. 와, 햇빛 엄청 많이 자,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오늘. 지금 시간은 4시 조금 안 돼서 해가 지고 있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원석 부동산 사무실의 에리카입니다. 지금 여기는 반네스 프로퍼티에 와 있어요. 이것도 LA 한인타운 쪽에서 사우트 쪽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매물인데, 맨유닛이죠? 2유닛인데, 지금 바깥쪽에만 저희가 디자인 살짝 잡아주고 공사자가 알아서 홈디포 왜냐면 우리가 이거 에어비앤비로 돌릴 거고 이렇게 판매는 나중이기 때문에 솔직히 인컴 나오면 뭐 판매 가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홈디포 스타일로 꾸미는 걸로 해서 공사자한테 맡겨놨습니다. 안에 어떻게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지 함께 들어가서 보시죠. 자, 우선은 여기 바깥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지금은 이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쪽 우선 들어와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넓다. 학교 같아. 지금 바깥에가 지금은 너무 깔끔하게 돼 있는데 사실 저게 우리 팀장님 말을 비유를 하자면 블랙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엉망으로 나와 있어서 차가 한 대 두 대밖에 못 들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돼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멘트를 걷어내려면 그 지저분한 걸 정리를 하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래가지고 옆집에서 사진 찍어놓은 다음에 이제 너네 뭐 신고할 거다 시끄럽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또 잘 얘기해가지고 마무리를 잘해서 하루 만에 후다닥 깔고 후다닥 청소해서 나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해요. 자, 고생하신 팀들. 우선은 들어오면은 키친, 그 다음에 브렉퍼스트, 여기 항상 뭐 다이닝 굳이 이쪽으로 올 필요 있나요? 딱 창문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쪽 들어오자마자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게 약간 허웨이 같이 생겼어요. 이게 방이요 뭐요? 우찌에 하나? 어쨌든 저쪽으로 넘어가면 그냥 야외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입구가 이쪽인데 싫어하는 우리 이모가 놀러왔다 고모가 놀러왔다 그러면 여기로 나가는 건가? 어쨌든 저 문은 좀 쓸데가 없어 보이지만 건들지 않는 상태로 이것도 방 하나 뭐 락이 걸려있으니까 여긴 들어가지 않고 좋은 사이즈 방 하나. 옷은 약간 보링 학교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 왼쪽으로는 런쥬리 룸 있고 어이구 우리 공사자분 또 힘 주셨네. 골드 취임까지 는 우리 커먼 바트룸이 하나 있고요. 우리 공사자분이 좀 젊은 친구인데 이 상장의 디자인에 대한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본인 버짓 안에서 열심히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일단 마감 처리 조금만 다시 봐주고 화장실이 백투백으로 하나씩 있네요. 그래서 방들이 도대체 이 유닛에는 방이 몇 개가 있을까? 이거는 씌워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빨리 감기 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거 하는 건 될 것 같은데 어쩌나 여기 화장실이 또 있는데 또 이거는 또 다른 디자인을 주셨어요. 너무 귀여워. 우리 이 공사자분은 진짜 골드. 와, 오케이 칭찬합니다. 그냥 싸구려 그 왜 홈디포 가면은 싸구려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 자기한테 공사 버진 놓치려고 낮추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다 띠임을 맞췄네요. 너무 귀여워요 우리 공사자분. 여기는 이제 전기 패널 안쪽에서 컨트롤링 에리어고 방 하나 더 있고 여기저기 아주 난리 났네요. 여기도 우아하게 생긴 방 하나 있고 철창으로 된 문 그대로 놔두시고 저건 어차피 안쪽에 인테리어 도어를 하나 더 달 테니까 저 상태는 아니겠죠. 안쪽에서 보면 이건 또 뭐야? 잠시만 방금 전에 마지막 이거를 왜 안 트고 그냥 이대로 놔뒀네요? 아 이거를 못 움직이는구나. I see, I see. 오케이 그래서 정말 특이한 식으로 뭐 여기다가 스토리지로 하나 이 사람은 쓸 수 있어서 이쪽 렌트하거나 있는 사람은 너무 좋을 것 같아. Hey, how are you? Long time no see. 그러면 여기가 여기서 유닛이 끝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유닛. 와, 이 집 진짜 장난 아니었겠는데요, 공사하기 전에? 내가 아쉽게도 공사하기 전에를 못 왔어가지고 상황이 어떤지를 잘 몰랐는데 우선 워크드루 하는데 재밌어요. 저쪽에 에릭 스페이스도 깔끔하게 보면 다 정리돼 있고 이렇게 해서 한 유닛이 끝이 납니다. 그럼 여기는 하나, 둘, 화장실 세 개 되고 방이 하나, 둘, 셋,
4개? 5개. 앞에 있는 건 방이라고 하기가 좀 뭐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유닛이 끝나고, 그러면 저기가 이 앞에 있는 유닛의 입구라면 뒤쪽 유닛은 어떻게 들어가요? 호호호. 지금은 저쪽이 공사 중이니까 그냥 쭉 들어가는 걸로 해놨는데 이쪽 정리할 테고, 자 뒤에 유닛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 깜짝아. 아유 미안해. 어? 여기 유닛 이게 입구인가 봐요. This is the entrance? Oh my god. Thank you. 잠시만. 나 너무 헷갈려. 여기는 외곽인데 이게 인도어가 됐는데 저기 위로 올라가면 뭐예요? 키친이요? 이거 그냥 볼링하우스네. 뭐냐면 우선 여기 아래쪽에 아까 전에 거기서 문이 이제 끊긴 곳 있잖아요. 이게 여기야. 그래서 보면 저쪽까지가 앞 유닛, 그리고 여기는 뒷 유닛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쪽 화장실 하나, 방 하나. 와 엄청나게 넓은 방 하나.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몇 사람 같이 있어도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가 방 사이즈가 훨씬 좋네 뒤쪽이. 그 다음에 안쪽에 컨트롤 패널들. 우와 여기는 방만한 화장실 하나. 너무 아쉬운 거는 들어가자마자 토일렛이 있지만 다른 데 굳이 넣을 수가 없었다는. 나 같았으면 토일렛을 저기로 숨기고 여기다 싱크를 놨을 텐데. 그죠? 뭐 아마 라인을 바꾸지 않았으니까 버젯이 없어서 그 상태로 한 것 같아요. 여기에도 역시나 디자인을 열심히 주셨고, 여기는 방 하나에 테라스, 발코니 같이. 와 이 집 대단합니다. 이 방 것만이 아니야. 여기에서도 발코니 나오고 여기 방에서도 발코니 나오고. 여기서 그럼 티 마십시다. 그죠? 학생들이면 학생들끼리 여기에서 그냥 밤에 야식, 별 보면서 야식. 그리고 우리가 절로 들어왔지만 또 양쪽으로 방이 하나, 또 방이 둘. 그 다음에 여기는 고맙게도, 여긴 좀 비싸겠다 렌트. 화장실이 있어요 방 안에. 오케이.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보면 키친이 없잖아요. 그게 입구에서 방을 하나 지나서 이 터널을 통해서 여기 위로 가면 정말 볼링하우스구나 여기가. 와우 여기가 다 키친이에요. 어머 우리 공사자 어떻게 또 스팟라이트까지 주시고. 키친은 이쁘게 했어요. 앞집이나 뒷집이나. 잠시 말을 잃은 상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에서부터 저기 끝에까지 지금 다 투어를 해봤는데, 중간중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진짜 비포 영상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는데, 그래도 많이 정리하고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안 건드려서 쪼개고 쪼개서 예쁘게 다듬고 쓸만한 방들로 만들고, 또 위에는 보링하우스다운 그런 저기 키친, 거기는 단체로 여기 사는 사람도 다 모여서 파티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큰데 그냥 보통 집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렌트용으로 아니면 에어비앤비용으로 아니면 보링하우스용으로 이렇게 빨리 쳐서 빨리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공사자한테 디자인 맡긴 거 크게 의심스럽지 않았었고, 우선은 현재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또 김원석 부동산 사무실의 또 큰 빅픽처 보딩하우스 한번 보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돼서 또 리스팅 올라가기 전에 사진 찍을 때는 또 다른 또 모습일 것 같고요. 정리 잘해서 또 잘 사람들, 테넌트들 들어와서 잘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안녕.